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령 순서대로 사주를 간명하게 되는데, 자, 맨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황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어 몇개 정도로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무토에 대해서 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할 때 양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요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양은 남자 같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음은 여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아서 좀 거칠고 좀 강하고 좀 강렬하다 이런 개념이다. 이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 같은 것, 즉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큰 틀로서 구분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토, 양에 해당되는 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산이라든가 높은 구름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작은 산, 이런 동네 뒷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뭐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 아니면 백두산, 한라산 같은 정도의 매우 큰산 정도로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야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광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넓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들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활하고 방대한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것이 양토의 개념이다라고 개념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내지는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감목 같은 것을 봐서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 넓은 곡창지대를 이루는 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생하고 살수 있는 삶의 어떤 터전이 되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살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굉장히 넓고 높은 개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의 용도,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의 용도 쓰임이 좀 다르게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러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신을 배합하는 법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온기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감목이라든가 감목으로 소토 이런 개념보다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과 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무토 기토가 공이 쓰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음수를 좀 좋게 쓰게 되겠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햇볕인 병화를 좀 좋게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 넓은 들판에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하우스 재배 짓는 것보다는 날씨가 따뜻할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오게 되면은 농사를 좀 수월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태양빛이 약하기 때문에 난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난방을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화가 인위적인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배합, 물과 불을 써야 되는데, 이때 쓰는 물과 불은 개수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좀더큰 것이고요. 임수병화는 공력이 그만큼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더라도 공력이
계수 병화 쓰는 것보다는 공정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한 공간 내지는 터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원령을 보게 되면 어느 원령? 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한 특징을 또 알아야지만 무토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여름 중에서도 맹하 내지는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고온, 뜨겁고 그다음에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높은 산 내지는 넓은 들판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치 사막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수 없고 동물이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뭐예요? 뜨거운 것에 해당이 되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면 동물이 살려면 내지는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에 있어야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내지는 너무 습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는 모든 만물이 살수 있는 적정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을 놓고 보게 되면 너무 뜨거워요. 사람이 뭐 기온 자체가 40도, 50도 올라가면 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뜨거운 기온 자체가 또 건조하다라고 하면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자라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고온 건조한 사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온은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약간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땅이 촉촉하고 윤토되어 있어야지만 거기다 씨앗을 심든 나무를 심든 자라는 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예요? 무토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죠. 왜냐하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왕절, 화가 굉장히 왕한 계절임에도인데 화토는 동궁한다 그랬어요. 화토는 동궁하기 한다. 즉, 화토는 같이 쌍둥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화가 왕하면 화는 왕한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토는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라든가 사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이 사에 이르게 되면은 뭐예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왕하다고 했듯이 무토 내지는 기토가 또 사를 보더라도 이 4월에 태어나더라도 내일 공부하는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 신왕하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하고 양토인 무토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 물, 불이 다 필요한 건 똑같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체 크고 넓은 개념의 땅이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용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넓은 광활한 광야인데 내지는 높은 산인데 갑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민둥산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둥산 내지는 평야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 자라지 않는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으로서 큰 숲을 이루고 내지는 넓은 들판을 이루어주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토의 용도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다시 4월이라고 하는 조건을 봐야죠.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매우 건조하게 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갑목이 무토를 보게 됐을 때 뜨겁고 건조하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 자체도 윤토가 될 것이고 땅이 촉촉하고 윤습해져야지만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갑목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땅도 말라 있고 갑목도 말라 있으면 마치 사막, 즉 사막 같은 데도 나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말라서 죽어 있는 고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갑목이 살기 위해서는 계수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것이 이렇게 4월에 태어나서 있는데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사주 간지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 말라서 죽은
고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목. 요 고목은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고요. 말라서 죽은 나무라는 요 고자를 씁니다.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라고 하는 뜻은 요 고자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땅도 말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말라 있기 때문에 사막에 마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이 수가 있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수는 무토를 윤습하게 비옥하게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갑목을 뿌리를 배양해서 갑목이 살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가 계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단이 계수 자체도 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 하게 되면 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요? 충분하게 내려서 갑목의 뿌리도 배양, 무토도 윤토하게 되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으니까 고온건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온 자체가 사람이 살수 있는, 나무가 살수 있는, 동물이 살수 있는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건조했던 기후가 촉촉하게 윤습해지는 아주 비옥한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아주 쾌적한 그러한 환경이 되어서 만물이 뭐예요? 잘살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갑목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산에 뭐예요? 숲은 이루었는데 개수가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한여름에 비가 장시간 오지 않으면 나무도 시들시들해지고요. 땅도 척박해지죠. 근데 비가 한번 충분하게 오게 되면은 갑목도 푸릇푸릇하게 생기를 띠게 되고요. 땅도 촉촉하게 되니까 그 땅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지렁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도 잘살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는 이런 식으로 배업을 하게 되면 아주 중화가 잘 이루어진 그러한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일간이 관성도 용도가 생기는 거고요. 재성도 용도가 생기죠. 재성 용도가 생긴다는 것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갑목 관성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칠살이기는 하지만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일간 자체도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왕 살고 유재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출장 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왕 살고 유재,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한데 재함이 있다라고 하면 나가서는 명재상, 명장군이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살이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이 왕하지 않은 것은 재성으로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명리 용어에서 명리에 나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시,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무토가 4월에 태어났게 되면 포태법으로 인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편인에 해당이 돼서 편인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갖다가 편인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듯이 이것도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무토가 4월에 태어나고, 또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쓴다? 칠살인 갑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수로서 갑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성으로서 살을 생해준다고 해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재생살한다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재생살. 그래서 재생살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재생살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경우에는 재생살을 해서 좋은 경우로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무토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칠살이 있으면 이 칠살 자체는 좀 약하죠.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성이 있어서 이 관살을 도와주게 되면 이 약한 관살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 그러한 재생살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4월이 아니라 인월에 태어난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칠살이 왕한 때에 태어나서 그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인중의 간목이 투출된 것이죠. 근데 안 그래도 이 관살이 칠살이 왕한데 다시 수로서 관살을 생겨 주는 것은 오히려 약한 일간을 갖다가 재석이 더 관살을 도와줘서 약한 일간을 더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인해서 아까 인월에 태어난 무토가 간목 개수가 보게 되면 재생살이 돼서 나쁜 경우이지만, 무토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일간이 왕하고 반대로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칠살을 도와주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좋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제자 약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재생살이라고는 약간 중성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재생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재생살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은, 제자 약살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약살의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약한 살을 재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개념이 어떻다. 좋은 개념이다, 나쁜 개념이다. 이거는 좋은 개념이고요. 요와 같은 국세가 바로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제자 약살을 하게 되면 사주 국세가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간목 개수를 보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일지 자체에서 일지가 아니라 연지 자체에서는 자수라고 하는 글자를 봤고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에 뭐죠? 계수죠. 계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국세가 될수 있지만은, 지지 암장된 것만 으로 봐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수 하나로 무토를 윤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용신으로 쓸수 있는 계수는 청간에 투출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연간에는 경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신금은 상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그 경금은 식신에 하게 되는데, 상관과 식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식신 상관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식신 상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 안에는, 이사 안에는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사화를 보게 되면 인성도 보지만, 무토는 또 같은 무토를 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여기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비록 화가 왕한 병화가 있어서 경금이 좀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금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요 금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어떻게 돼요? 수를 생겨 주는 것이고요. 수가 살아나게 되면 또 화를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화가 금을 갖다가 억압하는 것도 또 막아줄 수 있겠죠. 서로 공생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주를 보게 되면 오늘은 무오일주에 해당이 되죠. 무오. 그래서 4월에 화가 왕한 중에 다시 오화를 보게 되면은 화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도 왕해짐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좀 매우 염렬한 것이기 때문에 자수 하나 가지고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이거 자수가 있기 때문에 오화하고 자오충이 돼서 매우 안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원격되어 있으면 좀 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힘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붙어서 접충되지 않는 한뭐 크게 충이 돼서 큰 해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단한 가지, 4월만 해도 화가 왕한 중에 다시 오화를 보게 되면 화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뭐예요? 수가 파급을 당하는 것이고, 금이 왕해지게 되면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이 또 파급을 당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금수가 다시 좀 세력을 얻어 가지고 사주를 좀 중화를 이룬 것도 필요하고요.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목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좀 뭐예요? 사주 전체를 다시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충분한 상황에서 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를 알아보면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기 아 무자시가 아니라 임자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자시가 되면 항상 천간에는 임수가 와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원칙이 되겠고요. 자, 무토가 4월이 태어나서 일지에서 5화까지 보게 되겠고 신금 경금 그다음에 자수를 봐서 어느 정도 사주국세는 갖추었다 하더라도 5화까지 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수는 좌우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뭐 밀접하게 붙어서 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생시가 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오화 옆에 자수가 붙어 있죠. 이거는 좌우상충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상충이 돼서 좌우충이 돼요. 그러면 자, 화가 왕할 때 수는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화가 왕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원래는 화를 끄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증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자수, 이 자수에 뿌리를 둘수 있겠고 연지에 있는 자수에도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충파되기 때문에 뿌리를 두기가 좀 어렵고요. 연지에 있는 자수에 뿌리를 두고 신금 경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임수는 그래도 힘이 없진 않습니다. 단이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좌우상충하게 되면 일지궁과 시지궁이 충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자씨가 이를 임수를 받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은 생시로 택하기에는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습토를 보게 되면 신금 경금이 사에만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무토 자체도 사, 오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축에도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토도 왕해지고 금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가 이렇게 시간에 있게 되면 무토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생시에 좋은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개축시는 좀 보류를 해놓는 그런 생시 중에 하나인 것이 되겠고요. 갑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갑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뭐예요?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 수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갑목이 있게 되면 오히려 수기를 갖다가 약화시켰게 되고 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목분비회라고 하죠. 목분비회라고 해서 나무가 물이 없으면 불에 타서 다시 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토를 생겨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임자씨 같은 경우는 좌우상충이었지만은 갑인씨가 되면 인하고 이오하고 인하고 인오회국하죠. 인오회국하기 때문에 지지로 화국을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갑목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인목 인오회국하는 것도 일단 이 상태에서는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주 원국에서 금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울로에서라도 금수운을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임수 개수가 투출돼서 들어오죠. 남자의 경우 그다음에 세운에서 라도 병술씨 자체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갑신, 을료, 정의 무자가 다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가 살아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인씨가 된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경진 대운은 나쁘지 않지만 기묘라든가 무인 요 대운은 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정축 병자, 을에는 수운으로 가고 갑술대운을 넘어서 계요임신대운은 다시 금수가 왕한 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초년운과 중년 60대 들어오는 갑술운을 좀 조심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늦게까지 활동가로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정사무호김이신 다 좋지 않을 겁니다. 그죠? 화토가 왕한 사주인데 다시 화토가 가중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괜찮게 보는 생신은 갑목은 없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요 경신신이라든가 신유씨 같은 경우에는 상관생제, 식신생제 할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큰 명예는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부를 얻을 수 있는
뭐예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재물을 얻게 되면은 납속주명이라고 해요. 납속주명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옛날 같은 경우 명예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크게 얻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시, 신유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생실, 웬만한 생실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실들도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요. 자,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경술년 신사월 무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비교 분석할 명식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경자년 신사월 무오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납니다. 무토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황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을 곳자를 쓰게 되겠죠. 높은 산 같은 것 아니면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흙,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라 산도 굉장히 높은 한라산, 백두산 정도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높고 더 크다라고 하면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에베레스트 산 정도는 되어야지만 무토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야라든가 이런 걸볼 때는 만주벌판이라든가 한반도 자체가 그냥 광야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드넓은 그러한 광야 벌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개념, 작은 흙의 개념, 작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넓고 높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무토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살인 갑목을 약간 있어야지만 갑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갑목이 무토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무토도 뭐에 영향이 있는 옥토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 자체가 마른 척박한 땅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큰 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큰 아주 좋은 뭐예요? 그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좋은 산을 한번 꾸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산은 있기 때문에, 땅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목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물기가 없으면 갑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없겠죠. 거기에 물을 충분히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땅도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무토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어느 월? 4월에 태어났어요. 4월,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지금이 바로 4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월이라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특징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온 건조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같은 데서 특히 저 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여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살아가니까 기온이 막 30도만 넘어가도 숨이 턱, 막 턱밑까지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죠. 지금 그래도 날씨가 추울 때라든가 뭐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 열기가 있을 때 뜨거울 때 마스크 쓰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뭐 고문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 계절이면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아까 뭐가 필요한다 그랬습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박하지 않으면 높은 산에 나무 하나 한 그루 없는 뭐예요? 민둥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 그 다음에 물.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임수를 봐도 똑같이 물을 얻게 되는 것인데, 4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 사월에 태어났을 때 배아법에 해당이 되는데, 자 먼저 요 명식을 보게 되면은 무토가 사월에 태어났을 때이 사주는 좋아요. 아직은 생신은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물을 얻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본기는 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금 경금은 무토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신금과 경금의 역할은 물을 생해주는 금생수 하죠. 금생수하기 때문에 물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무오일주가 된다 하더라 무오일주가 돼서 무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수를 본 사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건요 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합니다. 거의 격으로 놓고 치우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죠.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 술토를 받기 때문에 무술을 지휘기 때문에 일간은 더더군다나 왕해집니다. 자, 똑같이 무토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여기는 오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술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론 똑같이 일간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오화는 그냥 화잖아요. 그냥 기후 자체가 좀 뜨거워진다라고 볼수 있는 있지만 술토로 받다라고 하는 건 같은 토를 받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금과 경금이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 명식과 이 사주 명식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주는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무토가 일간 자체는 연지에서 다시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은 왕합니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주가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땅 넓이가 한만평 정도 되는 그러한 무토라고 하면 이거는 한 10만 평 내지는 100만 평 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여서 요만평 되는 땅은 물을 얻어서 그만 평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 10만 평, 100만 평 되는 땅에는 금은 있을지언정 수가 없어서 뭐예요? 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땅이 넓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 계수, 그다음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땅을 윤토시켜 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척박한 그러한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돼요? 반드시 물을 봐야지만 이 사주가 원활을 하게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주가 좋은 물을 보는 사주는 어땠대요? 임자 개축 시이 물을 보는 사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진 쫙 지나서 병신 신유 시 금을 보죠. 근데 요거는 경신시만 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유시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 안에는 이 지지유 유 안에는 금만 가지고 있지만은 이신 안에는 신 중에 있는 뭐가 있다? 임수가 있기 때문에 경신시는 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임술계시도 술을 보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요 임술시 같은 경우는 시의 술시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릴 수 있는 요 명식에서 권장드릴 수 있는 생시는 임자시,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수기가 좀 부족하겠고요. 경신시라든가 개해시 정도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 까라는 생시가 된다. 근데 이 사주가 다시 정사시라든가 무오시라든가 갑인시라든가 을묘시 같은 경우가 되면 사주 자체에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우 척박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기미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에 왕하죠. 술토를 받고요. 일지에서도 술토를 보고 생시도 기미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다 건토에 해당이 돼요. 물론 기토는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지만은 미토라든가 술토 다 건토에 해당이 되고 4월 자체가 고온 건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신금 경금밖에 없습니다.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를 전환격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전환격으로서 이거를 곡지격이 아니라 가색격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색격이 된다 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색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로 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토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냥 화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경우에도 뭐야, 습기 정도는 좀 있어 주어야지만 좋은 국사가 되는데, 신금, 경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왕토를 갖다가 금으로서 설기하는 그러한 사주 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편고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의 명시다, 여자를 곤이라고 쓰죠. 곤명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자가 일간이 너무 왕하죠. 관성이 없는 무관성 사주예요. 무관성 사주에 해당이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 해당이 되고, 직장에 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 여자이지만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신상관을 쓰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활동적이고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 뚝심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한 활동가예요. 활동가. 여자이지만 굉장한 어떤 파워우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것은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을 때,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야, 남편이 내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좋은 남자라기보다는 자신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좀 무기력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 그러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결혼을 두 번을 했는데 남편이 두분다두번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두분다 사별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너 여명이 일간이 너무 왕하면, 물론 이제 요즘 같으면은 옛날과 달라서 여자분들도 사회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도 어느 정도 일간이 좀 왕한 것이 좋은 그러한 사회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일간이 왕하고 거기다 대고 상관식상 이렇게 있게 되면은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에 관성을 내가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들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 없고, 이건 뭐야, 이혼한다는 얘기죠.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 매우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수하고 금이 어느 정도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좀 중화가 될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한쪽으로 너무 평고한 사주는 좀 삶에 있어서 좀 굴곡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